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은요, 성인들을 위한 잔혹 동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동화책을 많이 읽어 드리는 채널인데 오늘은 조금 매운맛 콘텐츠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동화와는 판이하게 충격적인 그런 전개와 짜릿하고 오싹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선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에 아이들에게는 들려주지 마시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신 분은 영상을 꺼주시길 바랍니다. 성인들을 위한 잔혹 동화, 약간의 충격적인 내용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실까봐 조금 걱정되기도 해요. 네, 오늘도 잘 주무시고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헨젤과 그레텔. 옛날 어느 한 지방의 대상인과 귀족이 자신들의 재산과 자귀를 걸고 내기를 했다. 당신의 대를 이어줄 남자아이가 없다면 제 모든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남자아이가 태어난다면 당신의 자귀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 내기에 응한 귀족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쁜 쌍둥이를 낳았다. 한 명은 여자아이였고 다른 한 명은 남자아이였다. 귀족은 고뇌에 빠졌다. 자신과 내기한 상인의 재산을 받고 자기를 뺏기지 않으려면 남자아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귀족은 욕심에 그만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내 아내가 어여쁜 딸 둘을 낳았네. 그 말을 들은 상인은 재산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쌍둥이의 아버지는 불안했다. 자식이 남매인 것을 알면 재산을 못 받을 뿐 아니라 거짓말을 들켜 가문의 수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귀족은 남자아이에게 여자아이의 옷을 입히고 여자의 예법을 가르치며 여자로 키우기 시작했다. 남자아이에게는 헨젤이라는 이름을, 여자아이에게는 그레텔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헨젤은 본인이 여자라 믿으며 성장했다. 둘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다. 헨젤과 그레텔은 예쁜 외모를 지녔고 자라면서 더욱 아름다워져 갔다. 그들의 예쁜 외모에 사람들은 칭송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귀족은 헨젤의 정체를 들키지 않으려고 아이들이 다른 사람과 접촉할 때 극도로 조심했으며 일이 생기면 무마할 뿐 제대로 훈육하지 않았다. 그 결과 헨젤과 그레텔은 오만하고 잔인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같은 귀족이라면 모를까 하인들이나 평민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남매는 하인들을 물건 다루듯 함부로 다루며 학대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다. 헨젤과 그레텔이 성장하여 사춘기가 찾아왔다. 헨젤은 어느 날부턴가 자신의 신체 변화에 적응을 못하기 시작했다. 자신은 분명히 여자아이인데 여자만 보면 알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주체할 수 없었고 아랫도리가 묵직해졌다. 어느 날 헨젤은 같은 침대에 누워있던 그레텔을 보고 알 수 없는 욕망이 일어 괴로워졌다. 헨젤이 이상하다는 것을 그레텔은 눈치챘다. 헨젤, 왜 그렇게 괴로워하니? 그레텔, 너만 보면 내 사타구니가 폭발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레텔은 그 말에 큰일이 난 줄 알고 치마를 벗어 보여달라고 했다. 헨젤이 치마를 벗자 커다랗게 부풀어오른 약물이 드러났고 그레텔은 자신에게 없는 이곳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건 분명 가정교사가 가르쳐준 남자의 약물이 틀림없었다. 그레텔은 무심코 헨젤의 약물을 잡았고 순간 알 수 없는 기분에 휩싸인 헨젤은 그만 사정을 하고 말았다.
이 모든 상황이 낯선 헨젤은 울음을 터뜨렸고 그레텔은 그 모습이 불쌍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했다. 그레텔은 순간의 충동에 사로잡혀 헨젤의 입술에 키스하였고 헨젤도 욕망에 몸을 맡겼다. 둘은 누구도 알려준 적 없지만 몸이 시키는 본능에 따라 밤새도록 서로의 육체를 탐했다. 그때부터 헨젤과 그레텔의 일탈이 시작되었다. 한 번은 자신들의 정사를 하인들에게 들킬 뻔하기도 했다. 이후 이 모습, 이 사람들이 눈에 띄면 어떤 벌을 받게 될지 몰라 밤마다 성 밖을 몰래 빠져나가 밀회를 즐겼다. 커다란 나무 그림자 아래에서 서로의 성기를 핥았고 호수의 몸을 반쯤 담근 채 알몸으로 사타구니를 문대며 철썩거리는 물소리에 박자를 맞추었다. 산중턱 바위에서 달빛을 받으며 창의적인 체위를 연구하기도 했다. 멀리 나갈 때면 길을 잃을까 걱정되어 간식 삼아 가져온 빵을 한 조각씩 떨어뜨리며 돌아갈 길을 표시하기도 했다. 어느 날 헨젤과 그레텔은 나무 아래에서 정사를 즐기다가 영지의 경비병에게 그 모습을 들킬 뻔했다. 경비병은 남매가 서로 열중하는 모습을 보았으나 다행히도 어두운 밤이라 그들을 동물이라고 생각했다. 경비병이 제대로 알아보고 쫓아오기 전에 달아났던 그들은 다음날 더 멀리 가기로 약속했다. 귀족 영지 내에서는 들킬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다음날 금음달이 뜬 밤에 헨젤과 그레텔은 귀족의 영지 너머로 떠났다. 평소보다 더 멀리 가기에 표식용 빵도 2덩이나 챙겼다. 호수를 지나고 산을 넘어 붉은 단풍나무가 시작되는 숲에 다다르자 헨젤과 그레텔은 서로의 입술을 비벼대기 시작했다. 한동안 서로의 육체에 정신이 팔려 정신없이 향기를 빨아들었다. 숲에는 음탕한 신음이 오래오래 퍼졌다. 그들이 어지간한 정사에도 지칠 일 없는 젊은 육체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참 동안 일을 치르며 사춘기의 성욕을 쏟아내고 성으로 돌아가려는 찰나였다. 길 표식을 하기 위해 떨어뜨린 빵 조각들이 보이질 않았다. 헨젤, 어쩌지? 빵 조각 길이 없어졌어. 산짐승들이 모두 먹어버렸나 봐. 귀족 영지 내에서는 숲 짐승들도 통제되기에 빵 부스러기를 떨어뜨려도 물어갈 짐승이 없었다. 하지만 영지를 벗어나자 짐승들이 빵 조각을 모두 먹어버리고 말았다. 그제야 헨젤과 그레텔은 사방에서 지저귀는 밤새들의 소리가 들렸다. 남매는 떨리는 마음으로 숲속길을 찾아 헤맸다. 이대로라면 해가 뜨기 전에 성으로 도착하기는커녕 영영 숲에서 굶어 죽을 판이었다. 그때 그레텔이 숲에서 불빛을 발견하였다. 헨젤, 봐봐, 오두막이야. 오두막이 가까이 다다르자 집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 굴뚝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창가로는 주황빛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으며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고 있었다. 헨젤과 그레텔은 노크도 하지 않은 채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다. 창가의 촛불은 방안을 비추었으며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헨젤과 그레텔은 정사 후 허기를 느낀 데다가 길을 헤매느라 크게 지쳐 있었다. 그들은 식탁에 앉아 개걸스럽게 음식들을 먹어치웠다. 배를 채운 헨젤과 그레텔은 소파에 누워 서로에게 기대 잠이 들었다. 그리고 기분 좋은 쪽잠 끝에 새로운 정사가 시작되었다. 비몽사몽에 치르는 정사는 더 과감한 법이었다. 헨젤이 그레텔 위에 올라가 걸쳤던 속옷을 막 걷어내는 순간 문이 벌컥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왔다. 거기 누구냐? 헨젤과 그레텔은 당황하여 움직이지 못했다. 대답하기도 전에 여인은 남매를 알아봤다. 아가씨들께서
이 누추한 곳에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헨젤은 삽입 직전에 나체를 추스르면서 대답했다. 밤중에 산책을 나왔다가 숲에서 그만 길을 잃었네. 어쩌다 집에 들어왔는데 이해해 주게. 여인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남매를 쳐다보았다. 혼란스러웠지만 이 상황을 알아차릴 순 있었다. 헨젤은 여인의 표정에서 그녀가 자신들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귀족가의 쌍둥이는 사실 한 명이 남자였으며 그것으로도 모자라 서로의 육체를 탐하려 밤에 몰래 나왔다는 사실을. 숲이 험해서 길을 잃기가 쉽죠. 밤동안 편히 계시고 내일 성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성으로 돌아갈 수 있어 안도했지만 이내 커다란 위기감을 느꼈다. 귀족가의 비밀과 자신들의 부끄러운 행각이 온 세상에 까발려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또 천한 것에게 약점 잡힌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웠다. 여인이 남매를 위해 음식을 다시 마련하려고 장작을 오븐에 넣으려는 순간 남매는 커다란 오븐 안으로 여인을 밀어버리고 뚜껑을 닫았다. 여인은 화염 속에서 끔찍한 비명을 질러댔다. 남매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맨몸으로 서로를 끌어안으며 비명을 듣고 있자니 이상하게도 처음 서로의 나체를 보며 느꼈던 충동이 다시금 일었다. 헨젤과 그레텔은 그 어떤 관계보다 오늘이 가장 흥분되는 것을 느꼈다. 예전처럼 조용히 자신들끼리만 했던 관계는 이제 심심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절정에 다다른 남매는 서로의 정기를 내뿜고는 그 자리에 쓰러지듯 누웠다. 황홀감이 지나고 여운을 느끼며 누워있던 남매는 다시 허기를 느꼈다. 때마침 오븐에서는 맛있는 고기가 구워진 듯한 향이 나고 있었다. 자신들이 성에서 먹었던 그 어떤 고기 요리보다도 맛있는 냄새가 풍겼다. 남매는 홀린 듯 오븐으로 다가가 여인의 시체를 꺼냈다. 그러고는 충동에 다시 몸을 맡기며 살점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모든 것을 먹어치웠다. 헨젤과 그레텔은 동이 트자 오두막을 떠났다. 남매는 자신들이 했던 일을 들킬까 싶어 집을 전부 불태워버렸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길을 떠나자 어둡고 두려웠던 전날과 달리 밝은 빛 아래에서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숲을 거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매는 그들을 찾기 위해 수색을 펼치던 경비병을 만나 무사히 성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남매는 성에서 그들이 겪었던 신비로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다. 저희는 영지 넘어 무엇이 있는지 비밀리에 탐험을 떠났어요. 평소에는 조약돌을 떨어뜨려 성으로 돌아오는 길을 표시했지만 그날은 조약돌을 모으지 못한 탓에 어쩔 수 없이 빵 조각을 흘리며 영지 너머로 갔죠. 그런데 웬일이에요? 영지에서는 보지 못했던 산짐승과 새들이 빵 조각을 모조리 먹어버려 돌아갈 길을 잃었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이 숲을 헤매던 저희는 한 오두막을 발견했어요. 그 집은 놀랍게도 과자와 사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겠어요? 너무 배가 고팠던 탓이었을까요? 저희는 정신없이 과자와 사탕을 집어먹었답니다. 크래커 지붕은 고소한 맛이 났고 붉은 딸기 사탕으로 된 벽돌은 그 어떤 사탕보다도 달았어요. 정신없이 먹던 와중에 집에 주인이 불쑥 나타났고 저희를 순식간에 잡아묶었어요. 집의 주인은 숲의 마녀였고 과자집의 달콤한 향기로 아이들을 꼬드겨서 잡아먹는 사악한 여자였죠. 마녀는 저희를 묶어두고는 요리할 준비를 했어요. 인간을 요리해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마녀였답니다.
오븐에 장작불을 넣는 순간 저희 자매는 온몸을 날려 마녀를 오븐 속으로 빠뜨렸어요. 오븐 문을 닫자 마녀는 끔찍한 비명을 질러댔고 결국 불타 죽고 말았답니다. 사람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해 마녀를 죽인 헨젤과 그레텔을 칭송했고 남매의 아버지인 귀족은 사람들을 시켜 오두막을 찾았다. 불쌍한 여인을 태우고 집까지 모두 태워버린 남매 덕에 사람들은 재만 남은 오두막 터에서 한 여인의 백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귀족의 영지 주변 마을에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한 명씩 숲속으로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사람이 하나둘 사라지더니 꼭 숲속에서 백골로 발견되는 것이었다. 실종자가 백골로 발견되는 날에는 끔찍한 비명이 밤새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마녀가 다시 나타나 이런 짓을 벌이는 것으로 생각했다.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워 감히 숲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을 안에서 경계할 뿐이었다. 아무도 숲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지만 그런데도 계속해서 한 명씩 사람이 사라지곤 했다. 사람들은 숲속에 있는 마녀가 되살아나서 마을의 정체를 숨기고 숨어든 것으로 생각했다. 그때부터 온 마을에 마녀 사냥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그 숲에서 비명이 울릴 땐 헨젤과 그레텔의 웃음소리와 신음도 함께 울린다는 사실을. 피리 부는 사나이. 시청 앞 드넓은 광장이 수많은 사람으로 북적이고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정오 무렵이 되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모임을 주도한 어떤 인사는 좋게 3만 명은 넘을 거라고 예상했고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시경찰국에서는 1만 2천 명 정도의 군중이라고 추산했다. 사람들이 무더기로 죽어나가기 시작한 지 벌써 석 달이 되었다. 전염병이 하루가 다르게 확산하는 동안 시와 시장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라. 허름한 차림의 평민들로 보이는 군중들은 하나같이 분노하고 있었다. 불과 100여일 전에 시작된 전염병으로 온 도시가 숙대밭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지상의 목표로 하고 있다는 시와 시장은 변변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석 달 동안 우리 동네 인구는 무려 30%가 줄었다. 따라서 우리 마을 사람들은 시와 시장을 업무 태만과 과실치사 혐의로 법원에 고발하기로 했다. 수많은 군중의 시선은 처음부터 오직 한 곳, 시청 건물 2층 발코니를 향하고 있었다. 중요한 행사를 진행하거나 특별한 일이 생길 때마다 시장은 그곳 발코니에 나와서 자기 생각이나 입장을 직접 밝히곤 했기 때문이다. 시장은 이제 회피하지 말라. 하지만 전염병이 창궐해 시민 전체가 유족이 되어가고 있는 지난 석 달 동안 시장은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청 앞 광장으로 속속 모여들어 시장의 해명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직접 들어야겠다며 시위를 벌이는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정오가 가까워져 오자 시민들의 짜증은 극점을 향해 치닫기 시작했다. 한나절이 다 되도록 시장은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는 데다 엄청난 열기를 내뿜고 있는 여름 한낮의 따가운 햇볕이 폭발 일보 직전의 인내력에 생채기를 내고 있었다. 평화 시위를 하던 시민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폭동으로 변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다. 시장이 끝까지 버틴다면 우리가 쳐들어가겠다. 시청은 3층으로 이루어진 청사 위에 5층 높이의 첨탑을 더한 독특한 양식의 건물로 오랜 세월 동안 도시의 상징이자
모든 시민의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전염병이 도시 전체를 휩쓸고 있는 오늘의 시청 입구에서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위대와 시청 소속 경호원들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만약 이런 갈등과 대치 상황이 지속한다면 자칫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밤이 되면 군중들은 횃불을 들어 어둠을 밝힐 테고 시청 경호원들은 최후의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시력 행사라도 불사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상황은 밤이 되기 전에 종료되어야만 했다. 지금 이 순간 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시민들의 평화로운 시위가 방화나 폭력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막는 일이었다. 시장은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전염병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었다. 가족과 이웃을 잃은 시민들의 분노를 달래줄 묘안이 없는데도 시장은 발코니로 향해야만 했다. 시장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가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시민들 앞에서까지 축 늘어진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비록 전염병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지만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마저 꺼트려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시장이 발코니의 모습을 드러내자 금방이라도 떠나갈 듯 소란스러웠던 드넓은 광장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수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숨을 죽인 채 시장을 주시했다. 시장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눈동자 속에는 엄마 젖을 갈구하는 배고픈 갓난아이의 그것과 같은 절박함이 가득했다. 두어 차례 헛기침을 내뱉은 시장이 어렵사리 입을 열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왜 이곳 시청 앞 광장에 모이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의 일상 속에 끼어든 전염병 때문에 부모나 형제 또는 자녀와 이웃 사촌을 잃은 시민 여러분의 불안과 공포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외쳤다. 모든 것을 그토록 잘 알고 계신다니 전염병 퇴치법 역시 꿰뚫고 있겠지요? 시장은 움찔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척 말을 이어나갔다. 우리의 앞에는 전염병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음. 시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고함이 터져나왔다. 당신은 눈, 코, 입, 귀를 폼으로 달고 있어? 뒷골목에 쌓여가는 시체도 볼 수 없고 가족 잃은 자들의 통곡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면 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네 고매하신 시장님께서는 눈앞에서 부모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귀족다운 품위를 지키며 우아하게 이성적인 대처를 할 수 있으십니까요? 시장은 대단한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이었다. 그는 평소 건장한 체구와 중후한 목소리, 그리고 만물박사로 통할 만큼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군중을 압도해 좌중의 분위기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곤 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아니었다. 죽음에 맞서 싸우고 있는 시민들 앞에서 시장의 카리스마는 솜털처럼 가벼운 무기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다. 시장이 잠시 대답을 머뭇거리자 곳곳에서 고함이 터져나왔다. 가난한 백성들이야 죽거나 말거나 성체 뒤에 꼭꼭 숨어 제 목숨을 보존하기에 급급한 귀족에 대한 원망이 욕설로 변해 분출되고 있었다. 두 팔을 높이 들어 시위대의 야유를 제지한 시장이 말을 이었다.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처지입니다. 지난밤 제 사촌인 그리메리 백작 역시 전염병 때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껏 장례 준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리메리 백작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리메리 백작은 나라 안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부호이자 귀족임에도 평민들은 언제나 친구처럼 대하는 소탈한 인물이었다. 게다가 흉년이라도 들면 자신의 곡식 창고 문을 활짝 열어 빈민 구호에 앞장서기도 했다. 그런 선행이 오랜 세월 지속되다 보니 광장에 모인 상당수의 시민들이 그리메리 백작의 도움을 받았을 터였다.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던 시민들의 분노는 그리메리 백작 사망 소식 이후 확 수그러들었다. 시장은 어쩌면 발코니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부터 그런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웅성거림이 잦아들자 시장의 발언이 계속되었다. 왕실에서 설립한 왕립질병연구소에서는 이번 전염병을 흑사병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왕립질병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그 어떤 악마보다 무자비한 흑사병은 귀족이든 평민이든 성직자든 노예든 무차별적으로 학살한다고 합니다. 나아가 이 흑사병은 제 아무리 높고 두꺼운 성벽이라도 막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시장인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침통한 표정으로 고백하는 듯한 말투를 이어가고 있는 시장을 향해 시민들은 더는 야유와 욕설을 퍼붓지 않았다. 다만 시위대 끝자락에 서 있던 한 시민이 맥빠진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그러니까 왕실에서 하는 얘기는 아무런 대책도 없으니 흑사병이 스스로 물러갈 때까지 죽든 말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뜻인가요? 시민의 절망 가득한 질문에 시장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부정했다. 왕립질병연구소에서는 흑사병의 병원균이 사람과 사람끼리 전염되는 예도 있지만 가장 활발하게 병원균을 옮기고 있는 매개체가 쥐떼라는 사실을 밝혀냈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지금까지 해왔던 격리와 치료작업 이외에 우리 주변에 우글거리고 있는 쥐떼 박멸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광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지금껏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쥐떼가 병원균을 퍼뜨린 주범이었다니.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가능성이 매우 큰 이야기였다. 쥐떼는 수백 년 전부터 사람들, 특히 농민들을 사시사철 괴롭히는 최고의 골칫거리였다. 밭에 심어놓은 뿌리 작물인 감자나 고구마 등을 파헤쳐 먹는 것은 기본이었고 밀을 비롯해 쌀과 보리 역시 알곡뿐만이 아니라 줄기까지 갉아놓는 바람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게다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 과일 농사를 망쳐버린 일도 다반사였다. 또한 겨울을 나기 위해 저장해 놓은 식량을 엄청나게 축내는가 하면 소중하게 보관해 놓은 씨알 굵은 종자까지 마구잡이로 먹어치워 한해 농사를 망쳐놓는 원흉이 바로 쥐떼였다. 농민들은 1년 내내 쥐를 잡기 위해 가진 방법을 동원해야만 했다. 하지만 쥐떼는 절대 줄어들지 않았다. 쥐는 한 달에 한 번 새끼를 낳는데 한 배에 12마리까지 낳는 등 그 어떤 종보다 번식력이 뛰어난 동물이었다. 이를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암컷 쥐 한 마리의 자손이 1년 만에 무려 2만 마리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니 쥐떼는 줄지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쥐떼가 농민들만 콕 집어 괴롭혔던 것은 아니다. 인구가 불어나 크고 작은 도시가 자리를 잡은 이후 초창기에는 오물 처리 때문에 이웃들끼리 이만저만 갈등이 생긴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밤이 되면 항아리에 배변에 담아두었다가 아침이 되면 집 밖으로 쏟아버리곤 했다. 그러다 보니 지체 높은 귀족 부인들은 굽이 높은 신발을 만들어 신고 외출을 하는 새로운 풍속이 생겨나기까지 했다. 더러운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악취 때문에 고민하던 각 도시가
하수도라는 것을 만들어 뚜껑을 덮기 시작했다. 그 이후 골목길을 뒤덮고 있던 오줌똥은 사라졌고 코를 찌르는 악취 또한 세월의 흐름과 함께 옛일이 되어갔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재앙이 도시로 몰려왔다. 그 재앙의 출발지는 하수구였다. 다양한 음식물 찌꺼기부터 오줌똥에 이르기까지 도시 사람들이 일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물을 하수구에 버린 결과 하수구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사해온 쥐떼들의 온상이 되었다. 도시의 하수구는 쥐떼의 천국이었다. 사람들이 버린 모든 찌꺼기가 쥐떼에게는 더없이 맛깔스러운 식량이었다. 그러다 보니 도시 쥐들은 농촌 쥐의 서너 배가 훌쩍 넘을 만큼 크고 튼실하게 자랐다. 쥐 두세 마리가 합세해 자신들을 뒤쫓던 고양이를 잡아먹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농촌과는 달리 도시 사람들은 쥐를 보면 기겁을 했다. 그러니 어쩌다 하수구를 벗어나 밖으로 나가더라도 사람에게 잡혀 죽을 염려는 없었다. 사람들이 만든 도시는 결국 쥐가 주인인지 사람이 주인인지 분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징그러운 쥐가 주범이었다니. 흑사병 창궐에 쥐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시장의 전언에 시민들은 진저리를 쳤다. 수만에 이르는 군중 가운데 쥐를 좋아하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어지간한 토끼보다 더 큰 쥐를 어떻게 박멸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었다. 시청 앞 광장은 또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쥐를 두려워하는 시민들의 웅성거림은 군중 심리에 편승해 비아냥거림과 야유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발코니에 나와 가까스로 시민들을 진정시킨 시장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가는 순간 헐렁한 상의에 바짝 낀 바지를 입은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차림새의 젊은 사내가 시청 건물 앞에 설치된 연단 위로 올라가 큰 소리로 외쳤다. 시민 여러분, 저 피리 부는 사나이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느닷없이 등장한 젊은 사내는 말투와 몸짓이 사뭇 과장되어 마치 어릿광대처럼 보였다. 심각하게 그지없는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해맑아 보이기까지 하는 사내의 등장은 자칫 시장에게 향할 뻔했던 야유와 욕설을 순식간에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웬 떨거지가 갑자기 나서는 거냐? 동양질도 분위기 봐가면서 해야지.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사내의 난데없는 출연은 울고 싶어 미치겠는데 뺨을 때려준 격이었다. 그러니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욕짓거리를 바가지째 얻어먹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젊은 사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눈구렁이 같은 말솜씨를 뽐냈다. 아, 이런. 아, 여러분들이 뭔가 오해를 하신 듯 싶군요. 저 피리 부는 사나이는 싸구려 동냥질을 하려는 게 아니랍니다.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구원해드리기 위해서 온 거라고요. 그러니 웬만하면 욕설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기꾼 기질이 다분해 보이는 사내의 대꾸에 시장까지 나서서 야단을 쳤다.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나가는 이 도시를 젊은이가 나서서 구원해 주겠다고. 지금 그대는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수많은 시민은 물론 시장과 이 도시 전체를 우롱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하지만 젊은 사내는 물러날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당당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외쳤다. 우롱이라니? 어찌 그리 심한 말씀을? 저 피리 부는 사나이는 신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앉은뱅이를 걷게 하거나 장님의 눈을 뜨게 할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내를 겹겹이 둘러싼 시민들이
합창하듯 물었다. 그렇다면 네 놈이 할 수 있는 게 뭔데? 자칫하면 군중들에게 물매를 얻어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젊은 사내는 자신감 넘치는 몸짓으로 허리춤에서 피리를 꺼내 치켜들며 말했다. 저는 이 피리 소리로 동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 전 이곳을 지나치다가 흑사병의 중요한 매개체가 쥐떼라는 시장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에 여러분 앞에 나섰으니 듣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욕은 이제 그만 멈춰주세요. 자칭 피리 부는 사나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장난기 가득해 보였던 처음과는 달리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으며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호소력까지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한 시장이 명령하듯 말했다. 피리를 불어 동물을 조종할 수 있다는 말은 아직껏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 수많은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피리를 불어 그대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으면 하오. 시장님께서 원하신다면 보여드리죠. 사내는 들고 있던 상아색 피리를 입으로 가져가더니 금방이라도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구슬픈 곡조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광장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피둥피둥 살이 오른 쥐들이 하수구를 덮어놓은 뚜껑에 깨진 틈 사이를 가까스로 통과해 줄을 지어 기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쥐다! 쥐가 나오고 있어! 이쪽 구멍에서는 쥐들이 때로 나오고 있어요. 이 하수구에서도 나와요. 신의 은혜를 받았다는 저분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어.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야유를 퍼붓던 상당수의 시민은 어느새 피리 부는 사나이를 존경하는 눈초리로 우러르고 있었다. 지금부터는 피리 소리가 하수구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질 수 있는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그러니 하수구 뚜껑을 열어주세요. 시민들이 힘을 모아 하수구 뚜껑을 열어젖히자 사내의 피리 끝에서 장송곡보다 더 애절한 곡조가 흘러나왔다. 곧이어 하수구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경악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쥐가 퉁퉁 불어 금방이라도 펑 하고 터져버릴 것만 같은 시체 하나를 하수구 밖으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광경을 보던 군중들이 동시에 뒷걸음질을 쳤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하지만 보통 사람 두 배는 되어 보일 만큼 심하게 변형되고 훼손된 시체의 신원을 확인하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모두 시신이 누구인지 단서 찾기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상가 주변에 머물며 여러 상인의 잔심 부름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 소년이 외쳤다. 마구간 지스터 씨예요. 지스터 씨는 항상 저 가죽 옷을 입고 말들을 돌보곤 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라고요.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던 여러 사람이 동조했다. 내 보기에도 그런 것 같네. 그나마 가죽 옷을 걸치고 있어서 하수도 물에 불어난 몸이 터지지 않고 버텼구먼. 며칠 전부터 보이지 않아 흑사병에 걸린 이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죽은 줄 알았는데 하필이면 강아지만한 짖대가 득실거리는 하수구에서 그 마지막을. 평소 그와 알고 지냈던 여러 상인의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피리 부는 사나이가 얼굴 가득 미안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말했다. 끔찍한 광경을 보여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몸을 돌려 2층 발코니에 있는 시장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시장님의 명령에 따라 제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스터 씨의 시신을 쥐떼가 옮겨온 것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의도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시장님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이 직접 확인하신 것처럼 제가 이 도시의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믿으시겠죠? 시장이 피리부는 사나이의 말을 이어받았다. 하지만 조금 전보다는 그의 말투는 무척 공손해져 있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하수구에서 시신을 끌어올려 수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면서까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데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과 행동이 아첨꾼처럼 변한 피리부는 사나이가 대답했다. 대단히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시장님. 하지만 저는 이 도시의 골칫거리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엄청난 보수를 바라는 파렴치한은 아니랍니다. 다만 제 삶을 풍족하게 해줄 약간의 금화가 필요할 뿐입지요. 시장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젊은 사내가 탐탁치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다. 게다가 시민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신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해도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더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시장에게는 쥐떼를 박멸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사내가 내건 조건을 수락했다. 아, 좋소. 앞으로 닷새의 시간을 줄 테니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쥐를 박멸하시오. 그러면 당신이 섭섭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살해하리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분부대로 합지요. 피리부는 사나이가 다소 과장되면서도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인사했다. 이튿날부터 사내는 하루에 한 차례씩 하수구가 있는 도시의 모든 길을 돌아다니며 피리를 불어댔다. 이른 아침이면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마리아의 빵집 앞에서부터 시작해 매일 밤 취객들의 크고 작은 몸싸움이 벌어지는 지미의 술집 뒷골목에 이르기까지 그의 발걸음이 닿지 않은 길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의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반경 수백 미터에 이르는 하수구 입구는 물론 벽에 뚫린 크고 작은 모든 구멍에서 쥐떼가 쏟아져 나왔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어림잡아 가늠할 수조차 없을 지경이었다. 피리부는 사나이의 등 뒤에는 순간마다 겹겹이 쌓인 쥐떼가 성난 파도처럼 엎어지고 뒤집히면서도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무엇 때문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운 곳에서 피리 소리를 듣기 위해 죽으림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가 저 많은 쥐떼와 같이 살고 있었어? 저런 분이 우리의 시장이어야 했는데. 사람들은 쥐떼의 엄청난 규모에 경기를 일으킬 만큼 놀라는 한편 피리부는 사나이의 놀라운 능력을 경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 시장은 달랐다. 시장은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습관처럼 찾아가는 등받이 높은 단풍나무 의자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다. 사실 피리부는 사나이는 자신과 도시를 위해 나타난 구세주와도 같은 인물임에는 틀림없었다. 하지만 뿌리를 알 수 없는 의구심이 가슴 한쪽에서 자꾸만 꿈틀거리고 있었다. 뭘까? 어떤 목적을 가진 것일까? 하지만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었다. 정말로 금화 몇 입이 목적이란 말인가? 시장의 의문이 깊어져가는 사이 나흘이 지났고 목표했던 하루를 앞두고 도시의 모든 쥐가 말끔하게 사라졌다. 피리부는 사나이가 시내에 서식하고 있던 모든 쥐떼를 이끌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수백 미터 깊이의 계곡에 가두어 버렸다는 것이었다. 임무를 완수한 피리부는 사나이는 시청 앞 광장에 도착해 목청껏 외쳤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과 약속했던 대로 흑사병을 옮기는 쥐떼를 모두 없앴습니다. 그러니 시장님께서는 제게 약속한 금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의 목소리를 들은 시민들이 하나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나흘 전처럼 엄청난 숫자는 아니었지만 순식간에 2-3천에 이르는 시민들이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시장이 시청 2층 발코니로 나오자 피리부는 사나이가 다시 한번 말했다. 시장님, 이제 시장님이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표정은 냉랭하기만 했다. 그리고 나흘 전에 자신이 했던 약속을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뒤집어버렸다. 나는 너에게 단 한 푼의 돈도 줄 수 없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장의 말에 피리부는 사나이가 발끈했다. 수많은 시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요? 그렇다. 왜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나흘 전, 너는 신의 은혜를 입어 특별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신이 사람에게 쥐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준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너는 어릿광대에 잔재주를 부려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신으로 속이는 신성 모독의 엄청난 죄를 저지른 셈이다. 시장의 황당한 설명에 피리 부는 사나이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고 광장에 모여든 시민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옆 사람과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피리 부는 사나이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그래서 저를 감옥에 가둘 셈인가요? 시장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이 도시의 시장인 나는 쥐떼를 박멸한 내 공로는 참작해 신성 모독죄를 묻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약속했던 그 말을 주지는 않을 것이니 감옥살이를 시키지 않는 나와 우리 시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도시를 떠나길 바란다. 제가 금화를 기어코 받아야 하겠다면요? 오늘 밤 안으로 이 도시를 떠나지 않으면 신성 모독에 시민들을 현혹한 이단의 수괴라는 죄목으로 종교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돌아서는 시장을 보며 피리부는 사나이는 치를 떨었다. 이 모두를 지켜본 시민들 역시 시장의 황당한 결정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무엇이 신성 모독이고 이단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피리부는 사나이는 어쨌든 흑사병을 옮기는 엄청난 쥐떼를 없애준 고마운 사람이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소리소문 없이 도시에 나타난 피리부는 사나이가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의 피리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지난번에 서럽도록 구슬픈 노랫가락과 정반대에 가까운 밝고 흥겨운 동요였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마치 쥐떼를 몰아내던 며칠 전을 회상하는 듯 그때와 똑같은 궤적을 그리며 도시를 훑어나갔다. 그의 피리 소리는 사람들이 많은 큰 도로에서 칙칙하고 어두운 뒷골목에 이르기까지 봄날의 훈훈한 바람처럼 퍼져나갔다. 연주곡이 동요인 만큼 이번에는 어린 아이들이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 나섰다.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종교재판 운운하며 그를 협박했던 시장은 염치가 없어서 경찰에게 가두거나 내쫓으라는 명령을 내리지는 않은 듯했고 감사함과 미안함을 부채처럼 안고 있었던 시민들은 그를 뒤따르는 수많은 아이를 위해 길을 비켜주기까지 했다. 그렇게 한 바퀴 순회 공연을 마치자 도시에 사는 거의 모든 아이가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가며 흥겨운 어깨춤에 깡충깡충 띤박질했다. 그리고 해질녘이 되자 피리 부는 사나이는 그 많은 아이를 이끌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도시의 어른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은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그날 저녁이었다. 평소대로라면 집으로 돌아와 밥 달라며 재촉을 해야 할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돌아오지 않은 아이가 몇 명에 불과했다면 큰 걱정은 하지 않았을 터였다. 자신들의 어렸을 적 경험으로 미루어 아이들 10명의 하나는 반드시 개구쟁이나 말괄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한둘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 구두 수선공의 장남부터 장난감 가게의 막내딸까지 도시의 모든 아이가 사라진 것이었다. 게다가 시장에 하나뿐인 아들마저 없어지자 도시는 한순간에 혼란에 빠져들고 말았다. 사람들은 제각각 다른 방향을 정해 아이들을 찾아 나섰다. 얼마 후 시 외곽 서쪽으로 길을 나선 사람들이 굴뚝 청소부의 아들 제러미를 발견했다. 제러미는 소아마비를 앓아 걸음걸이가 더딘 탓에 친구들을 따라잡지 못했다. 왜 너 혼자야? 다른 아이들은 어디로 간 거니? 제러미는 장애 때문에 함께 가지 못한 것이 못내 억울한 듯 말했다. 모두 아저씨를 따라 서쪽 숲속으로 갔어요. 그곳 하늘에는 언제나 무지개가 걸려 있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맛있는 과일이 넘쳐나기 때문에 1년 내내 먹고 놀기만 한대요. 하지만 나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었다고요. 그 많은 아이가 다 피리 부는 사나이를 쫓아간 거야? 네, 나 빼고는 모두 다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피리 부는 사나이에 대한 미안함은 그 순간 사라져버렸다. 약속한 그 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복수 때문에 아이들을 이용한 것은 누가 봐도 지나친 처사였다. 하지만 모든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돈이 아까워 사활에 대신 협박을 한 시장이었다. 한편 시장 역시 피리 부는 사나이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모든 시청 직원과 경호원을 동원해 철저한 수색과 즉각적인 보고를 명령했다. 나아가 하나뿐인 아들이 무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피리 부는 사나이를 찾기만 하면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 놓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뒤를 돌아보니 언제 어떻게 자신의 집무실에 들어왔는지 입가에 엷은 미소를 머금은 피리 부는 사나이가 의자 뒤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시장이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이 악마 같은 놈, 아무리 그렇다고 도시의 모든 아이를! 피리 부는 사나이가 시장의 어깨를 눌러 의자에 주저앉히며 말했다. 그러게 약속을 지키셨어야죠. 다리가 불편해 행복의 동산에 도착하지 못한 제러미를 데리러 왔다가 시장님이 궁금해 잠시 들렀답니다. 참, 오는 길에 보니 시민들은 시장님이 금화를 아까워하는 바람에 이 사다리 난 거라며 길길이 날뛰고 있던데요. 분노에 찬 시장이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물었다. 네 정체가 뭐냐? 사내가 비아냥거리듯 대답했다. 벌써 잊으셨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몇 차례 심호흡으로 흥분을 가라앉힌 심장이 말했다. 지난 몇 달 동안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나는 네가 흑사병의 근원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사내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한바탕 큰 소리로 웃은 뒤 대꾸했다. 지난번에는 신성 모독의 이단이라는 죄를 덮어씌우더니 오늘은 흑사병의 근원이라니. 아, 시장님도 참으로 대단도 하십니다. 내일은 또 어떤 황당한 제목을 들이댈지 매우 기대되는데요. 네가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불과 10여일 전이지만 내 놈이 피리 부는 소리는 100여일 전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어. 그 소리와 함께 흑사병도 이 도시에 상륙했지.
엄청나게 몸집이 커진 짓대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바로 그 즈음이었고. 야, 시장님이라 그런지 대단한 추리력을 갖추셨네요. 니놈이 짓대를 끌고 온 게 분명해. 그 유치들이 옮긴 흑사병 때문에 이 도시에 사는 죄 없는 시민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모두들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구원자의 탈을 쓴 내 놈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어. 사내가 박수를 짝짝짝 쳤다. 우와, 이야, 엄청난 추리력에 대단한 분석력까지.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한 시장이 범인을 치주하듯 물었다. 목적이 무엇이냐? 그 대단한 머리로 직접 알아맞혀 보시죠. 돈? 권력? 글쎄요. 그것도 아니면 종교적인 추앙을 원하는가? 시장의 거듭된 질문에 매번 장난스럽게 대응했던 사내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대답했다. 구원이다.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했다. 조금 전에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 게다가 그 소리는 목이 아닌 몸 전체를 통해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그와 동시에 사내의 형체가 안개에 휩싸인 것처럼 흐려진 듯 하더니 다시 드러난 모습은 시장이 알고 있는 어릿광대이자 피리 부는 사나이가 아닌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충격을 받은 시장이 넋을 잃은 채 두 눈만 멀뚱멀뚱 꿈뻑이자 피리 부는 사나이였던 여인이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강을 지키는 정령이다. 인간들은 내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도 내 존재를 어찌 알게 되었는지 강에 님프라고 부르더군. 어쨌든 나는 내가 지키는 강물과 강가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더불어 복수를 하기 위해서다. 시장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지금의 상황이 꿈이 아닌 현실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시장으로서의 권위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떨리는 목소리가 중얼거렸다. 님프가 실제로 존재하다니. 님프의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너희 인간은 너무 많다. 지보다 더 강한 번식 욕구 때문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인간들의 오줌똥이 강물을 완전히 오염시켜버렸다. 너는 오랜 세월 시장으로 이 도시를 지켰으니 강을 지키려는 내 고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이 도시의 오염을 막기 위해 하수구를 만들었다. 그리고 인간들이 배출하는 온갖 오물을 정화하지 않고 고스란히 강물로 흘러보냈다. 인간들이 버린 오물은 강을 오염시킨다. 강이 오염되면 식물과 동물에 이어 결국은 인간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그래서 나는 강의 오염을 막기로 했다. 크고 건강한 쥐를 만들어 흑사병을 널리 퍼뜨린 것도 그 때문이다. 나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강물을 오염시킨 인간들의 숫자를 줄여나가고 있다. 너희 인간은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니 앞으로 더욱 많은 인간이 죽어야 한다. 시장은 대꾸할 말이 없었다. 님프의 말이 전적으로 옳았기 때문이다. 님프의 이야기가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나는 앞으로 흑사병보다 훨씬 강한 전염병을 만들어 인간들을 죽음으로 인도할 것이다. 나아가 너희 인간들이 그 병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며 서로를 죽이게 할 것이다.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너는 인간으로서 알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되었다. 따라서 나는 네 목숨을 거두어 갈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은 너와 너희 인간들 탓이다. 그러니 나를 원망하지 마라. 긴 이야기를 끝낸 님프가 휘파람을 불었다.
그와 동시에 시장 집무실 천정에서 수많은 군인이 행군하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그것은 군인이 아니었다. 쥐떼였다. 잠시 후 쥐 한 마리가 시장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렸다. 시장은 비명을 지르며 팔을 들어 올려 머리를 감싸 안았다. 그의 두 손에 잡힌 것은 거대한 쥐였다. 쥐의 몸통은 시장의 허벅지만 했다. 꼬리는 채찍처럼 굵고 길었으며 뻣뻣한 털은 철수세미처럼 거칠었다. 시장의 손에 잡힌 쥐가 발버둥을 치다 손가락을 물었다. 단번에 새끼 손가락이 뜯겨 나갔다. 시장은 기겁하며 손바닥을 펼쳤고 천장에서 떨어진 두 번째, 세 번째 쥐가 나머지 손가락을 뜯어먹기 시작했다. 시장은 오도독거리는 소리를 내며 자신의 손가락을 씹고 있는 쥐와 눈이 마주친 순간 기절하고 말았다. 시장이 바닥에 쓰러지자 수백 마리의 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시장의 몸뚱이는 순식간에 뼈와 살이 분리되었다. 그렇게 몇 분이 흐르자 굵은 뼈마디 몇 개만 덩그러니 남았다. 하지만 바닥에는 피 한 방울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핏방울이 몸에서 흘러내리기도 전에 먹성 좋은 쥐들이 깔끔하게 핥아 먹어버렸기 때문이다. 님프와 쥐떼가 시장 집무실에서 사라진 직후 수십 명의 시민이 출입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하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워낙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 사람들은 의자 뒤에 나뒹굴고 있는 시장의 뼛조각을 발견하지 못했다. 어? 시장이 없네? 비릿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 당한 거 아닐까요? 우선 우리 아이들 안전부터 챙깁시다. 제러미가 말한 서쪽 계곡으로 서둘러 가면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손에 횃불을 든 시민 수백 명이 서쪽 계곡으로 내달렸다. 대부분이 사라진 아이를 둔 부모들이었다. 있는 힘을 다해 달리느라 호흡이 턱 밑까지 차올라 헉헉거렸지만 누구나 발걸음을 멈춘 사람은 없었다. 평지를 지나 숲으로 들어서자 그야말로 가시밭길이 시작되었다. 숲을 헤치느라 두 손은 긁히고 찢어져 피가 흘러내렸고 크고 작은 가시가 팔다리를 파고들었다. 그렇게 한참을 나아가다 보니 깊은 계곡과 연결된 산등성이가 나왔다. 하지만 기대했던 아이들의 모습 대신 피리 부는 사나이가 기다렸다는 듯 시민들을 반겼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가녀린 몸을 이끌고 가장 앞서 달렸던 한 어머니가 절규하듯 외쳤다. 내 아이는, 내 딸은 어디 있냐고. 뒤따르던 시민들 역시 목소리를 높이며 피리 부는 사나이를 몰아세웠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이 피리 부는 사나이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모양새가 되었다. 하지만 피리 부는 사나이는 환한 미소로 대응할 만큼 여유가 흘러 넘쳤다. 피리 부는 사나이의 그런 태도는 시민들을 더욱 흥분하게 했다. 우리 아들 딸들을 당장 내놔! 하지만 피리 부는 사나이는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다. 수많은 사람이 달려와 개미떼처럼 우글거리고 있으니 실로 토악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과는 여기서 그만 작별을 고해야겠네요. 존재 자체가 민폐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충고하건대 아이들을 구한답시고 쓸데없는 용기는 내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저 아래 있습니다. 부디 그 어린 것들이 당신들의 미래의 본보기가 되어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안녕히.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긴 피리 부는 사나이는 마치 구름 위에 올라탄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계곡 아래로 사라져갔다. 그와 동시에 시민들의 눈동자가 계곡 아래쪽으로 옮겨갔다. 피리 부는 사나이가 말했던 것처럼 수많은 아이들이 계곡을 메우고 있었다. 하느님,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도시의 하수구에서 끌어내 계곡으로 데려와 모조리 전멸시킨 줄 알았던 쥐떼가 살아있었다. 계곡에 갇힌 채 몇 날 며칠 동안 굶주리고 있던 쥐들이 피리 소리를 따라 걷다가 계곡으로 떨어진 아이들을 개걸스럽게 물어뜯고 있었다. 아이들 숫자가 많은 까닭에 시장이 탕했던 것처럼 한 사람에게 수백 마리가 달려들지는 않았다. 그렇다 보니 한순간에 뜯어먹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래서 더 끔찍했다. 아이 한 명에게 쥐 20, 30마리가 들러붙어 야금야금 뜯어먹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아이는 팔이 뜯겨나가고 어떤 아이는 두 다리가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의 목숨은 아직 붙어있었지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누나를 파먹히기도 하고 토끼만한 쥐들이 배꼽 주위에 뚫린 구멍에 머리를 쳐박아 창자를 끄집어낸 뒤 쩝쩝거리고 있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광경에 대부분의 엄마는 혼절하고 말았다. 아직껏 의식을 잃지 않은 몇몇 아이가 살려달라며 몸부림치고 있었지만 그 어떤 어른도 계곡 아래로 내려가려 하지 않았다. 끔찍한 식인 쥐떼도 두려웠지만 쥐와 접촉하는 순간 흑사병에 걸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이후로 도시의 거리에서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가끔씩 퀭한 눈빛을 한 어른들만 비틀거리며 오갈 뿐이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모습과 함께 쥐떼는 사라졌지만 흑사병은 여전히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옮겨다니며 더욱 많은 사람에게 비참한 최후를 선사했다. 그리고 세월은 흐르고 또 흘렀다. 오염이니 하수구니 쥐떼니 하는 것들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차츰 옅어져 갔다. 도시 사람들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오폐수를 하수구에 쏟아부었고 언제나 늘 그랬던 것처럼 내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넘어뜨렸고 밟아 짓이겼으며 죽음에 이르게 했다. 님프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덤덤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역시 인간들은 구덩이에 갇힌 쥐떼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고 사악하며 이기적인 존재야. 그래서 나는 내 주머니 속에 여러 가지 전염병을 보관하고 있지. 에이즈나 메르스, 코로나19 등등. 필요한 때가 되면 그 전염병을 이용해 인간들의 숫자를 줄일 거야. 나는 반드시 강물과 강가에 사는 동식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거든. 인어공주. 폭풍우는 예고 없이 몰아쳤다. 왕자를 태우고 있던 황금 함대의 기함은 그 위용이 무색하기도 한순간에 파도에 잡아먹히고 말았다. 망망대해 물속에 가라앉으며 왕자는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가느다란 팔, 사파이어 같은 푸른 눈동자, 부끄럼 따위는 없이 드러낸 뽀얀 젖가슴을 눈에 담았다. 그리고 바다를 누비며 자신을 뭇까지 데려다준 비단 지느러미도. 왕자는 정복자였다. 약소 국가들을 침략하고 약탈했으며 파괴했다. 그러면서 타국의 왕녀, 시녀, 평민, 가릴 것 없이 놀이개로 삼았고 끝모르는 욕망을 거리낌 없이 분출했다. 새로운 국가를 침략할 때마다 여자를 끌어들였고 지루해진 여자는 성박 황무지로 내쫓거나 매음굴에 팔아버리면 그만이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인어에게 구해진 왕자가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가며 생각한 것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심해 있을 인어들과 그들의 나라에 대한 정복욕이었다. 분명 그 바다의 국가에도 미녀들이 수없이 많으리라. 왕자는 자신을 무태 눕힌 후 바라보던 인어의 표정을 똑똑히 기억했다.
그것은 자신에게 반한 암컷의 표정이었다. 그가 수도 없이 봐왔던 바로 그 표정. 그는 자신이 살아남은 해안 근처 성에 머무르면서 인어들의 나라와 자신을 구해준 인어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 왕자가 해안의 성에서 생환을 기념하기 위해 그리고 이웃나라와의 화친을 기념하기 위해 연회를 벌이고 있을 때였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불쑥 알몸의 여인이 등장했고 그녀는 대책 없이 왕자에게 달려들다가 근위병에게 포위되었다. 그녀는 지느러미 대신 매끈한 두 다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왕자는 그녀의 푸른 눈동자와 자신을 사랑에 마지 않는 눈빛에서 그날 밤에 인어임을 눈치챘다. 왕자는 흥분되는 감정을 감추고 표정을 가다듬었다. 이 자리에는 이웃나라와의 화친의 대가로 받게 될 막대한 곡물과 자신과 결혼할 공주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왕자는 멀리서 눈으로 인어를 훑었다. 바닷속에서 물결에 따라 흔들렸을 가슴과 오목하게 들어간 배꼽, 잘록한 허리, 아직 솜털이 돋은 체인, 보송한 사타구니가 아무런 장벽 없이 드러나 있었다. 어두운 밤, 슬쩍 스치기만 했을 뿐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몸의 지도가 눈앞에 펼쳐졌다. 다리를 얻은 인어의 몸은 지나치게 성숙하거나 아주 미숙했다. 왕자는 그 몸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근위병이 인어의 목에 날카로운 창을 들이대고 소리쳤다. 무엄하도다. 네 신분을 밝혀라. 인어의 입은 아가미처럼 뻐끔뻐끔 공기를 내뱉기만 할 뿐 어떤 말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인어는 울먹이며 왕자를 바라보았다. 진주처럼 반짝이는 눈에 눈물이 고여있었다. 성대를 사용해 소리내는 법을 몰라서인지 답답하고 고통스러워 보였다. 그 모습에 왕자는 쾌재를 불렀다. 이토록 탐스러운데 말까지 못한다니 어느 여자보다 순종적일 것이 분명했다. 두 나라가 연을 맺는 귀한 연회를 방해했으니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겠죠? 이웃나라 공주의 말에 근위병이 고개를 끄덕였다. 근위병이 거친 손길로 인어를 연회장에서 끌어내려고 할 때 왕자가 말했다. 오늘처럼 기쁜 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어쩌다 흘러들어온 벙어리인가 본데 자비를 베풀어 먹을 것을 주고 내쫓는 것이 어떻겠는지요? 왕자가 손짓하자 근위병이 인어를 놓아주었다. 연회에 참석한 귀족들이 박수를 치며 왕자의 인품을 칭찬했다. 왕자는 그 박수를 공주의 아름다움에 돌리며 근처에 있던 하인의 귓가에 속삭였다. 저 여자를 내 방으로 들여라. 그는 몰랐다. 자신이 은밀히 인어를 빼돌리는 것을 공주가 의미심장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왕자의 침실에 향유로 몸을 씻은 인어가 들어왔고 인어의 아름다운 몸을 다시금 천천히 살펴본 왕자는 흡족한 마음으로 인어에게 다가갔다. 한 번도 남성의 손을 타지 않은 인어의 몸을 자신의 것으로, 나만의 것으로 천천히 물들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순백의 처녀를 욕으로 타락시키는 것도 각별한 재미일 테지. 왕자는 두려움에 떠는 인어의 몸을 찬찬히 쓰다듬으며 침대에 조심스레 눕혔다. 인어는 왕자가 이끄는 대로 순순히 따랐다. 왕자는 자신의 눈길을 한눈에 뺏어간 봉긋한 가슴부터 공략했다. 생크림을 먹듯 부드럽게 핥기도 하고 연분홍색 유두를 손가락으로 유린하기도 했다. 인어는 이 모든 것이 처음인 듯 혀와 손이 닿는 대로 움찔거리며 흐뭇한 반응을 보였다. 왕자가 가슴부터 시작해 오목하게 들어간 배꼽을 혀로 핥으며 내려가다가 사타구니를 탐닉하기 시작하자 인어는 온몸을 떨며 흥분했다.
인어는 나오지 않은 목소리를 잊은 듯 입을 벌리고 교성을 내뱉으려 했고 왕자는 그 모습에 더욱 흥분하며 단단해진 자신의 약물을 축축해진 인어에 사타구니에 거칠게 집어넣었다. 단단하고 커다란 약물이 인어의 막을 찢으며 작은 저항을 뚫고 도달하자 인어는 허리를 뒤로 꺾으며 바르르 떨었다. 인어의 사타구니로 흐르는 피, 움찔거리며 흥분하는 인어, 그 와중에 봉긋이 솟은 가슴과 잘록한 허리, 다시 풍부해지는 골반을 보며 왕자는 거침없이 인어를 유린했고 인어는 첫 경험에 아픔을 느끼는 듯 하면서도 온몸이 달아올라 왕자를 꽉 잡고 매달렸다. 왕자는 자신의 밑에서 숨을 헐떡이는 인어를 만족스러운 눈으로 보고는 계속해서 인어의 몸을 탐했다. 이때껏 느껴보지 못한 충족감과 만족감이 왕자를 휩쓸었고 이날 이후 인어와의 잠자리를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왕자는 순종적인 인어를 쉴 새 없이 흥분시켰고 인어의 사타구니는 마를 새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며 잠자리가 익숙해진 인어는 먼저 왕자에게 달려들기도 했다. 머리에는 오로지 왕자의 약물밖에 없는 듯 온몸을 이용해 날이 갈수록 왕자를 더 만족시켰다. 왕자는 낮이면 이웃나라 공주와 화친과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떻게 하면 인어와 공주를 둘 다 취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왕자님, 듣고 계세요? 인어와의 지난 밤을 생각하며 왕자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공주가 의아하다는 얼굴로 왕자를 바라보았다. 네, 듣고 있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공주가 왕자에게 깃펜을 내밀었다. 양피지에는 화친과 결혼에 관한 내용이 쓰여 있었다. 왕자가 꿈에서도 바라던 일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왕자가 서명을 마치자 공주가 환하게 웃으며 왕자의 손을 잡았다. 왕자님께서 생환하신 바다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싶어요. 왕자는 공주와의 첫날 밤을 그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 인어와는 다른 재미가 있을 터였다. 온몸을 실크드레스로 싸매고 있는 저 콧대 높은 공주를 눕힌다면, 꼼짝 못하게 한 다음 위에서부터 천천히 맛본다면, 상상만으로도 아랫도리가 부풀어 올랐다. 발가벗고 달려드는 인어도 좋지만 요조 숙녀는 하나하나 벗기는 재미가 있을 터였다. 왕자의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공주는 화사하게 웃을 뿐이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웃나라에서 가져온 실크로 꾸민 식장이, 두 나라의 혼약을 축하하며 진상된 온갖 금은 보화가 놓였다. 빼어난 요리사가 준비한 만찬이 차례차례 식탁 위에 올라갔다. 두 나라의 귀빈들이 모여 식장을 빼곡히 채웠다. 귀빈을 모두 대접하고 그들이 돌아가자 어느덧 해가 저물었다. 왕자와 공주는 첫날 밤을 치를 별관의 방을 안내받았다. 공주가 몸을 씻으러 옆방으로 향했을 때 왕자는 쾌제를 불렀다. 왕자의 진짜 만찬은 이제 시작인 것이다. 그때 반대쪽에 난 작은 방문에서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몸을 여니 알몸에 천을 두른 인어가 서 있었다. 왕자는 근위병에게 궁전한 아무 별관에 인어를 가둬두라 했던 자신의 명령을 생각해냈다.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을 수 있지? 몸단장을 마친 공주가 들어오는 소리에 왕자는 황급히 작은 방문을 닫았다. 식은땀을 흘리는 왕자를 보고 공주가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왕자님? 아무 일도 아닙니다. 왕자가 태어난 척 손을 비볐다. 공주는 포도주를 건네며 침대에 걸터앉았고 왕자는 얼른 들이킨 다음 양초에 불을 껐다. 방은 완전히 캄캄해졌다. 바다를 비추는 달빛만이 창으로 스며들 뿐이었다. 왕자는 천천히 공주의 실크로브 안에 손을 집어넣었다. 막 목욕을 마친 공주에게서 장미꽃잎 냄새가 났다.
공주의 아래 꽃잎에서도 같은 냄새가 날까. 왕자가 피식 웃으며 가슴을 모아지려는 순간 공주가 말했다. 왕자님, 혹시 인어를 보신 적 있나요? 놀란 왕자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인어는 왜요? 왕자가 얼머무리자 공주가 이야기를 이어갔다. 저는 본 적이 있답니다. 아주 어렸을 때요. 선상 위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하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바다가 일렁이더니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외쳤지만 거센 비바람과 천둥 소리에 제 목소리는 어디에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곧 배에서 떨어지고 말았죠. 그때였어요. 인어가 저를 바닷속에서 끌어안아준 게. 왕자는 공주의 이야기가 어릴 적 이야기라는 걸 알고는 안심했다. 아마 꿈꾼 걸 기억하는 거겠지. 공주가 이야기할 동안 계속 그녀의 몸을 지분거리며 건성으로 들었다. 시답자는 옛날 이야기는 그만두고 어서 본편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공주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인어가 저를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구해주었죠.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인어 공주이고 바닷속에도 거대한 나라가 있다는 걸. 왕자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렸다. 공주가 자신과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혼란에 빠졌다. 그럼 공주도 그 벙어리를 만났다는 것인가? 그때 작은 방에 문이 끼익 열리며 인어가 들어왔다. 창가로 들어온 달빛이 인어를 비추고 인어의 손에 들린 예리한 단검이 달빛을 반사하며 요소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인어가 바다에서 사람을 구해준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세요? 비명을 지르려던 왕자의 숨이 턱하고 막혔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바다에서는 특이한 독도 쉽게 구할 수 있더군요. 포도주는 마음에 드셨나요? 공주는 인어가 다가오자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어리석고 색만 밝히는 왕자님, 바다에 사람을 빠뜨리는 것은 재물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게 자의였든 자연의 뜻이든 인어는 그 사실을 구분하지 않죠. 그리고 인어는 육지의 고기를 가장 좋아한답니다. 인어가 더 잔인한 것은 먹기 전에 충분히 모든 것을 즐기려 한다는 것이죠. 그게 육체적 기쁨이든 재물이든 가리지 않아요. 왕자는 자신의 약물에 갑자기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이 밀려오자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몸이 굳어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고통은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몸은 움직일 수 없다니. 바다의 신비한 독에 두려움을 느낄 새도 없이 하반신에 찌르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왕자가 두려운 마음으로 내려다보자 거기엔 자신의 약물을 입으로 잘라 물며 배시시 웃고 있는 인어가 보였다. 인어는 왕자의 약물을 천천히 씹어 삼키며 왕자에게 진한 미소를 보였다. 저는 모든 수행원을 제물로 바치고 살아남았어요. 왕자님은 아무것도 바치지 않았죠. 인어공주는 그 대가를 받으러 온 것이니 제가 도울 수는 없겠네요. 왕자님의 나라는 저와 아바마마가 잘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방을 나가는 공주를 보며 왕자는 체념했다. 이제는 빠져나갈 길조차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약물을 전부 먹어 삼키고는 발가락 끝부터 야금야금 뜯어먹고 있는 인어를 보며 왕자는 고통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 그저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를, 차라리 어서 빨리 죽기를 기도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왕자는 올해 16,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 외국을 돌던 중 이웃나라에서 한 공주를 만났다. 탐스러운 금발을 귀 뒤로 넘기며 새초름이 웃는 모습에 왕자는
한눈에 반하고 말았다. 공주 또한 자신을 뜨겁게 바라보는 왕자의 모습을 보며 떨림을 느꼈고 둘은 금방 연인이 되었다. 두 사람은 결혼을 바랐으나 공주의 부모인 왕과 왕비는 격렬하게 반대했다. 이는 공주가 태어났을 때 받았던 마녀의 저주 때문이었다. 공주가 진정한 사랑을 찾는 날 영원한 잠에 빠질 거라는 끔찍한 저주였다. 마녀는 공주가 저주에 걸리면 공주의 몸을 뺏기 위해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마녀의 힘을 알고 있던 왕과 왕비는 어떻게든 둘의 사이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공주는 왕자와 사랑을 확인한 뒤였다. 왕자의 품에서 공주가 서서히 눈을 감던 날, 그는 그녀를 놓지 못한 채 울부짖었다. 공주에게 걸린 저주를 푸는 방법은 아무도 몰랐고, 왕자는 공주가 잠이 든 후에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가 이내 결심을 했다. 공주 곁으로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죽이다 보면 공주의 몸을 뺏기 위해 찾아올 마녀를 죽이고 이 저주를 풀 수 있을 거로 생각했다. 그날부터 왕자는 귀기 어린 눈으로 유리관에 안치된 공주의 몸을 지켰다. 마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길이 없어 다가오는 모두를 단칼에 죽이면서 곧 세상 모두는 왕자마저 마녀의 저주를 받아 미쳤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공주의 부모인 왕과 왕비뿐 아니라 자신을 걱정해 찾아온 부모까지도 죽인 폐륜아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두 왕국은 왕과 왕비를 모두 잃고 분열과 쇠퇴를 거듭해 결국 멸망의 길에 접어들었다. 왕자는 그런데도 공주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제 세상은 왕자를 마왕이라고 불렀다. 이 악덕한 마왕아, 순순히 내 칼을 받고 죄 없는 공주를 풀어줘라. 내 놈이 마녀냐? 아니면 마녀의 사주를 받고 온 어리석은 녀석이냐? 감히 내 놈이 공주를 탐하려 하느냐? 너무나 오랜 시간 공주의 곁을 지켜온 왕자는 자신에게 접근한 모두가 마녀처럼 보였다. 정상적인 사고는 점점 불가능해졌고 그저 이렇게 찾아오는 이를 죽이다 보면 공주를 깨울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용사라고 칭하며 자신을 처치하러 온 사람도 그의 눈에는 마녀의 끈앞으로 보일 뿐이었다. 내가 마왕에게 죽다니 세상의 정의는 소멸했는가? 나는 마녀만 죽이면 된다. 내게 다가온다면 마녀라 생각하고 뵐 뿐이다. 왕자는 자신을 마왕이라 부르며 달려드는 용사들을 죽일 때마다 괴로웠지만 그에게는 마녀를 구분할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그저 다가오는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며 공주를 지킬 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마녀는 나타나지 않았고 속절없이 흘러가는 세월은 그의 힘을 앗아가기 시작했다. 공주를 위한 그의 마음은 시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거세졌지만 기력은 쇠하고 날카로운 검은 무뎌져만 갔다. 결국 왕자는 어느 날 나타난 용사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다. 마왕이여, 부디 다음 생에는 죄를 뉘우치길 바라오. 내가 죽으면 마녀에게 천벌은 누가 내리는가? 어리석은 용사여, 너의 하찮은 정의가 결국 공주를 죽이는구나. 나는 마왕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국의 왕자다. 내 죄가 있다면 공주와 진심으로 사랑했던 죄밖에 없다. 용사는 마왕의 마지막 말이 자신을 흔들기 위한 발악으로 생각해 주저없이 마왕의 목을 뱉다. 하지만 소문과는 달리 키스를 건넸음에도 깨어나지 않는 공주를 보자 마왕이 했던 말이 맴돌기 시작했다. 용사는 무너진 왕성에 들어가 기록을 찾아보고서야 마왕이 했던 말이 진실임을 깨달았다. 잠들어버린 공주와 그녀를 지키며 마왕이라고 불리던 왕자, 그리고 그녀의 몸을 뺏으러 찾아올 마녀에 관한 이야기가 그에게 죄책감과
책임감을 불러일으켰다. 용사는 황급히 공주가 안치된 곳으로 돌아가 이전의 왕자처럼 곁을 지키기 시작했다. 마녀가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주변 왕국으로 마왕이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잠든 공주를 보기 위해 마왕이 지키던 탑으로 몰려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용사가 있었고 용사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으려 경고했다. 마녀는 죽지 않았어. 공주가 아직 깨어나지 않은 것이 그 증거요. 마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니 접근하는 자는 마녀라고 생각하겠어. 사람들은 마왕과 똑같은 말을 하는 용사를 보며 마왕이 죽으면서 저주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곳에 모인 사람 중 하나가 타이르려 다가서자 용사는 주저없이 그를 베어 죽였다. 사람은 마왕이 죽자 더 흉악한 마왕이 탄생했다며 비탄을 감추지 못했다. 용사가 마왕이 됐다는 소문은 그를 키운 유모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녀는 걱정이 된 나머지 그를 찾아가 눈물로 설득했다. 전혀 상관없는 공주를 지키기 위해 왜 목숨을 거냐고 울부짖었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할 뿐이었다. 이런 바보 짓을 더는 지켜볼 수 없습니다. 저 여자를 제가 끌어내겠어요. 저 여자 하나 때문에 도련님을 온 세상의 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유모는 공주가 누워있는 유리관으로 성큼성큼 다가섰다. 용사는 유모를 향해 검을 겨눴지만 차마 해칠 수는 없었다. 그렇게 용사가 고민하는 동안 유모는 유리관을 열어 공주의 팔을 덥석 잡았다. 유모, 안 됩니다. 유모가 공주를 유리관에서 꺼내려고 하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용사는 유모의 등을 베었다.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유모는 마지막 말도 잊지 못한 채 그대로 죽었다. 유모! 유모! 아, 날 용서하시오. 용사는 유모를 죽인 자신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하염없이 유모의 시체를 바라보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래도 용사는 유모의 시체를 묶고는 다시 공주의 곁을 지키기 시작했다. 무언가 석연찮았다. 용사는 유모가 이렇게 먼 거리를 올 건강 상태가 아니라는 것과 칼을 든 자신에게 살기를 뿜으며 덤벼들 만큼 강단 있는 여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마녀가 아닐까 의심이 갔지만 유모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그저 착각으로 치부했다. 이제 저 관에 누워있는 사람이 공주일지 마녀일지 확신 없는 상태에서 용사가 느끼는 책임감은 계속 커져만 갔다. 용사의 눈은 검어게 죽어갔고 핏기가 사라진 얼굴에는 점점 살기가 드리웠다. 결국 용사도 이전에 마왕이라 불린 왕자와 같아 보이게 되었다. 유모를 죽인 이후 그는 더욱 거리낌 없이 찾아오는 모두를 죽였다. 거친 싸움을 반복하며 입은 상처와 그 상처에서 흘린 피로 더러워져 갈 때쯤 드디어 공주가 깨어났다. 용사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찾아온 마을 처녀를 죽이자마자 발생한 일이었다. 용사는 크게 기뻐하며 마침내 마녀가 죽어 공주가 깨어났다며 기뻐했다. 이제 자신과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으리라. 용사는 공주가 사랑스러운 시선을 보내주길 기대하며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용사는 봉두 남발의 피칠갑이었고 그런 용사를 공주는 더러운 벌레를 보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용사는 자신의 상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반응에 당황했고 유모를 죽인 이후 생겨난 두려움과 의심이 급격하게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확인을 위해 공주에게 다가가려 하자 공주는 진저리를 치며 두려워할 뿐이었다. 이 괴물! 대체 뭐야? 괴물아, 썩 꺼지거라! 공주의 비명과 외침을 들으며 크게 혼란에 빠진 용사는 너무나 당황이 굳어버렸고 머릿속에는 의심과 혼돈이 계속해서 몰아쳤다.
때마침 공주를 구출하기 위해 찾아왔던 한 왕자가 혼란에 빠져 꼼짝도 하지 않은 괴인에게 몰래 다가가 목을 쳤다. 공주를 지키기 위해 인생을 바쳤던 용사는 그렇게 죽어버렸다. 공주, 진정하시오. 마왕은 내가 처치했소. 나는 저 먼 곳에 있는 왕국의 왕자요. 왕자님? 왕자가 보기에 공주는 자신이 잠들었던 때와 너무나도 다른 풍경에 커다란 혼란을 느끼는 듯 했다. 왕자는 당연하다 생각하며 공주를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공주, 그대가 마녀의 저주에 쓰러지고 나서 마녀는 마왕을 소환해 그대의 곁을 지켰어. 아주 간악하고 잔인한 마녀였지. 하지만 그대가 이렇게 무사히 깨어난 것을 보니 마녀의 저주가 효력을 다했나 보. 이제는 안심해도 돼요. 이제 나와 함께 이곳을 빠져나가 진정한 사랑을 나눕시다. 공주인 척하던 마녀는 왕자의 말을 듣더니 그제야 환하게 웃었다. 마왕은 아니지만 뭐 어떠랴. 그동안 공주의 몸을 차지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들키지 않고 제대로 성공한 듯 싶었다. 옆에서 열심히 이것저것 말하고 있는 왕자의 말을 들어보니 자신이 깨어나면 사람들은 마녀가 죽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이 덜 떨어진 것 같지만 잘생긴 왕자는 적당히 맞춰만 주면 진정한 사랑이라 착각하면서 날 위해 살겠지. 왕자님, 감사합니다. 마녀는 눈물을 흘리며 쓰러지듯 왕자의 품에 안겼고 왕자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표정으로 마녀를 부축했다. 왕자의 표정을 보며 마녀는 고소를 금치 못했다. 멍청한 놈, 멍청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너무나 멍청하게 느껴졌다. 목이 잘린 마왕의 시체를 뒤로 하고 왕자와 마녀는 진짜 왕자와 공주처럼 서로를 감싸안은 채 탑을 나가기 시작했다. 탑을 나가기 직전 마녀는 목이 잘린 마왕을 보기 위해 뒤를 돌아봤고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저 옛날, 공주가 태어난 날, 그녀를 저주했을 때 마녀가 보여준 그때 그 소름, 그 소름이 끼치는 미소였다. 양치기 소년. 그리스 중부 지역 어느 외딴 곳의 자리에 있는 깊은 산골, 그곳에 자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었다. 대부분의 주민이 수도원의 포도를 납품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마을로 언덕에서부터 이어져 있는 비탈길을 중심으로 20여 채의 집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마을 너머에는 포도밭이 있었고 수도원이 들어서 있는 언덕에는 듬성듬성 서 있는 나무들 사이로 키가 작은 풀들이 자라고 있었다. 풀밭 여기저기서는 마치 하얀 구름대같이 양들이 옹기종기 모여 풀을 뜯었고 한 소년이 나무에 기대앉아 양들이 풀 뜯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소년의 이름은 아레스. 이 양치기 소년 아레스에게는 그런 풍경은 지겨울이만큼 익숙한 것이었다. 양들이 한 곳에서만 풀을 뜯으면 초원이 망가지기 때문에 날마다 언덕을 옮겨다니며 양떼를 몰기는 했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아레스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따분했다. 정말이지 단 하루도 지루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한편 언덕 뒤편에는 늑대가 사는 울창한 숲이 있었는데 아레스는 이따금 늑대가 나타나 양떼를 습격한다는 거짓말로 고함을 질러대며 마을 사람들을 골탕 먹여놓곤 배꼽을 잡고 낄낄거렸다. 그 일로 매번 어른들한테 크게 야단을 맞으면서도 아레스는 도무지 그런 재미라도 없으면 하루하루가 심심해서 미칠 것만 같았다. 아레스는 늑대가 나타났다고 큰 소리를 지르는 엉뚱한 장난을 멈추지 않았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자 마을 사람들은
아리스가 아무리 다급한 목소리로 도움을 청해도 그러려니 하고 지나치게 되었다. 아레스는 언덕에서 내려오는 길에서 두 번째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아레스가 콜릭의 꼬마였을 때 마을을 휩쓸었던 전염병으로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꼬아가 된 아레스를 불쌍히 여긴 마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돌봐주었다. 그 길목의 첫 번째 집이자 아레스의 이웃집에는 아레스와 같은 또래의 소녀 헤스티아와 아버지 둘이서 단출하게 살고 있었다. 시골에 사는 대부분의 소녀들이 그렇듯 헤스티아 역시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 까맣게 타서 얼핏 보면 매우 거칠어 보였다. 하지만 본래 얼굴은 매우 고와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아주는 아름다운 숙녀로 커가는 중이었다. 헤스티아의 가족은 14년 전 외지에서 온 이방인으로 가난아이였던 헤스티아를 품에 안고 막 들어왔을 때는 마을에 이런저런 소문이 돌았다. 헤스티아의 엄마가 기사와 눈이 맞아 도망친 백작의 딸이라느니 멀리 떨어진 어느 수도원에서 수녀와 집사가 눈이 맞아 부부가 된 거라느니 하는 등에 뜬 소문이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갓난아이를 둔 여인의 외모가 매우 세련되고 아름다웠다. 도무지 시골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았다. 게다가 산골 마을의 힘겨운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런데 헤스티아의 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레스에게서 부모를 빼앗아갔던 그 전염병을 이겨내지 못한 채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젊은 아비와 젖을 갓된 헤스티아만이 마을에 남게 되었다. 아내를 여인 헤스티아의 아버지는 시간이 흘러도 재혼을 하지 않았다. 옆마을에 사는 혼인을 중매하는 한 할멈이 몇 번이나 젊은 과부와 다리를 놓아주려 했지만 그때마다 헤스티아의 아버지는 고개를 세차게 내저으며 단호히 거절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또 한 차례 예전에 나돌던 소문을 입에 올렸다. 하지만 헤스티아의 아버지는 서글서글한 성격에 친화력이 좋은 데다 무슨 일이든 성실하게 잘했던 터라 뜬 소문은 이내 잦아들었다.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다시피 했기 때문인지 아레스와 헤스티아는 마치 남매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특히 어려서부터 가족이 없었던 아레스는 가능한 빨리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마음속으로 점찍어둔 신부감은 당연히 옆집 소녀 헤스티아였다. 아레스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헤스티아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내비치곤 했다. 나는 나중에 너하고 결혼할 거야. 결혼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잖니? 그래서 지금 묻고 있잖아. 지금 네가 한 말은 나한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순전히 일방적인 통보거든? 어쨌든 내가 네 행복을 책임질 거야. 내 행복은 내가 책임져. 너 설마 날 믿지 못하는 거야? 잊을만 하면 늑대가 나타났다고 뜬금없이 외쳐대서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거짓말쟁이를 내가 어떻게 믿니? 번번이 그랬다. 헤스티아는 늘 아레스의 고백을 장난스럽게 받아 넘기곤 했다. 그렇다고 헤스티아가 아레스를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아레스는 자신의 진심이 헤스티아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고 우울하고 신경질이 났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아레스와 헤스티아가 성인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결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상관없이 대부분의 마을 어른들은 당연히 둘이 결혼할 거라 믿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원체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어느 한 집에 좋은 일이 생기면 마을 전체에 경사라도 난 것처럼 한바탕 축제가 벌어졌다. 하물며 마을의 미래라고 할 처녀 총각의 결혼식이었으니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결혼식은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공터에 모닥불을 피웠다. 워낙 깊은 산골이라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리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갖가지 요리를 준비해와 테이블을 가득 채웠다. 또 수도원에 납품하고 남은 포도를 숙성시켜 만든 와인을 들고 나와 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췄다. 양치기 소년 아레스와 예쁜 소녀 헤스티아는 이제 커서 마을 사람들의 아낌없는 축하를 한 몸에 받으며 영원히 부부의 인연으로 살기로 언약을 맺었다. 마을 사람들이 공터에서 축제를 즐기고 있는 사이 헤스티아의 아버지가 이제는 사위가 된 아레스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주방 식탁에 미리 준비해놓은 와인을 한 잔 가득 따라 건네준 뒤 입을 열었다. 헤스티아가 마음에 드는가? 아레스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워낙 친하게 지냈잖아요. 다른 여자는 꿈에도 생각해본 적 없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아저씨야말로 제가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결혼은 없었겠지. 이제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님이라고 불러야겠죠?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아버님. 그래야지. 그렇게 마신 술이 한 잔 두 잔 늘어나면서 아레스는 조금씩 몽롱해져 갔다. 오늘은 결혼식을 올린 아주 특별한 날인 만큼 정신줄을 단단히 부여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의식은 자꾸만 옅어지고 있었다. 와인을 마시던 주방 테이블에 엎드린 채 정신없이 골아떨어져 있던 아레스가 잠에서 깨어난 것은 자정 무렵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갔는지 목청 높여 부르던 노랫소리도 더는 들려오지 않았다. 주방문 틈새로 거실 쪽에서 불빛이 들어왔고 누군가가 움직이는 듯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신혼 첫날부터 추한 꼴을 보이다니. 아레스는 자신을 책망하며 애써 정신을 다잡았다. 아직 숙취가 남아있던 터라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난 아레스는 거실로 발걸음을 향했다. 주방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려 하는 순간 모든 동작을 멈추게 하는 이상 야릇한 신음이 귓전을 파고들었다. 까닭은 알 수 없었지만 온몸의 솜털이 곤두설 만큼 긴장한 아레스는 두 귀를 쫑긋 세운 채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했다. 교성이었다. 아레스는 아직 수총각이었다. 아직껏 한 번도 여자와 동침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남녀가 성교할 때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정도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지금 헤스티아의 집에서는 그런 소리가 날 수 없었다. 아니, 그런 소리가 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다.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수밖에. 그렇게 생각한 아레스는 그야말로 조심스레 문손잡이를 잡았다. 하지만 굳이 당길 필요는 없었다. 문틈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레스는 숨소리마저 죽여가며 거실 안쪽을 살펴보았다. 벽난로에서는 장작이 타고 있었고 그 앞에 놓인 소파에는 헤스티아가 결혼식 때 입었던 드레스를 갈아입지도 않은 채 누워있었다. 헤스티아의 입은 절반쯤 벌어진 채 조금 전에 들었던 교성일 간간이 토해내고 있었다. 사람들이 건네는 축하주 때문에 헤스티아도 나처럼 취해버렸구나.
그런데 아니었다. 취한 사람이 혼자 교성을 내지르며 술주정을 할 리가 없었다. 고개를 갸웃한 아레스의 시선이 헤스티아의 하반신으로 옮겨졌다. 어, 저건 뭐지? 도대체 누구야? 소스라치게 놀란 아레스는 하마터면 소리를 꽥 지를 뻔했다. 어떤 남자가 헤스티아의 치마 속에 얼굴을 파묻은 채 들썩이고 있었다. 치마에 가려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순간 아레스의 뇌리에 두세 발자국만 옮기면 손에 넣을 수 있는 부엌 칼이 떠올랐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결혼식을 올린 날, 신부를 범한 파렴치 않은 최소한 목숨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남자의 상체가 헤스티아의 치마에서 빠져나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헤스티아의 아버지였다. 헤스티아의 아버지가 결혼식을 갓 마친 딸을 범하고 있는 것이었다. 체액과 침으로 번들거리고 있던 입술을 소매자락으로 쓱 닦아낸 그는 헤스티아가 입고 있던 옷을 본격적으로 벗기기 시작했다. 드레스가 벗겨지고 가슴과 허리를 감싸고 있던 코르셋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아레스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있는 힘껏 움켜진 두 주먹은 부르르 떨리고 있었다. 가슴은 지금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난도질을 하라고 부추겼고, 머리는 어쨌든 헤스티아의 아버지이므로 이성적인 대처를 하라고 다독였다. 아레스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헤스티아, 정신 차려. 도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하지만 헤스티아는 여전히 널브러져 있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취한 모양이었다. 취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이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았을 터였다. 반항 한번 하지 못한 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헤스티아, 제발. 하지만 헤스티아는 이미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이 되어 있었다. 그 앞에선 악마의 몸을 숨기고 있던 옷까지 역시 하나씩 얇아져 갔다. 아레스는 더는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천천히 몸을 돌려 식탁으로 되돌아온 아레스는 낮에 마시다만 와인병을 들어 통째로 들이붓기 시작했다. 이튿날 아침, 헤스티아의 표정은 늘 그랬던 것처럼 명랑했다. 헤스티아의 아버지 역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자연스럽기만 했다. 아레스는 혼란스러웠다. 어쩌면 지난밤에 보았던 모습들이 악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물어볼 수도 없었다. 아레스의 고민이 깊어가는 가운데 식탁에는 헤스티아가 준비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아레스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헤스티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왜 그래? 숙취 때문에 입맛이 없는 거야? 아레스가 얼버무렸다. 아무래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 아레스는 두 사람 앞에서 당황하거나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다 보니 등줄기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렸다. 헤스티아의 아버지는 그런 아레스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밤, 아레스는 몇 차례의 쭈뼛거림 끝에 헤스티아에게 동침을 제안했다. 결혼식을 올렸으므로 이제 떳떳한 부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젯밤의 악몽을 하루속히 떨쳐버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헤스티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레스, 미안하지만 내가 먼저 얘기할 때까지 참아줘. 여자의 몸은 남자와 달라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거든. 그리고 아레스는 헤스티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였다. 동침과 관련된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면 지난밤 있었던 일에 대한 질문이 불쑥
튀어나올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 알았어. 기다릴게. 아레스는 오랜 세월 꿈꿔왔던 가정을 이루자마자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헤스티아가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그래서 헤스티아가 부르는 날까지 차분하게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의 일상은 평범했다. 헤스티아와 그녀의 아버지는 여전히 다정하게 아레스를 대했고 아레스 역시 그날 밤의 기억을 악몽으로 몰아가기 위해 무던히 애썼다. 포도를 수확할 계절이 되자 마을 주민 모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였다. 1년 내내 피땀 흘려 키워낸 포도를 거두어들이는 일이니만큼 자칫 잘못하면 수익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있는 체력, 없는 체력 다 동원해 일을 하다 보니 해질녘이 되면 모두 파김치가 되어 있었다. 며칠째 계속해서 포도밭 일에 매달려 피곤함이 쌓일 대로 쌓인 아레스는 일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은 뒤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목이 말라 일어나 보니 옆에 누워 잠들어 있어야 할 헤스티아가 보이지 않았다. 이 늦은 시간에 어딜 갔지? 그 순간 아레스의 뇌리에 결혼식 날 밤 보았던 광경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레스는 조용히 집을 나와 헤스티아의 아버지가 사는 옆집으로 다가갔다. 불 켜진 거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런데 지난번보다 한층 짙어진 교성이었다. 아레스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창가에 바싹 붙어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결혼은 했지만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헤스티아였다. 여자의 몸은 남자와 달라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몸도 열린다는 헤스티아였다. 그런 헤스티아의 얼굴이 아버지의 사타구니에 바싹 붙은 채 상하 좌우로 꿀렁거리고 있었다. 악몽이 아니었던 거야. 아레스는 절망했다. 하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아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가 없었다. 아레스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거실에서는 이미 사람이기를 포기한 두 남녀가 본격적으로 뒤엉켜 뒹굴기 시작했다. 아레스의 눈에 보인 그들은 언덕 너머 울창한 숲에 산다는 늑대와도 같았다. 늙은 수컷과 젊은 암컷 두 마리가 미친 듯이 서로를 탐닉하고 있는 것이었다. 생각이 거기에 이르자 거짓말처럼 마음이 편해졌다. 아레스는 여전히 두 짐승이 교미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잠시 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집안에서 두 짐승이 벌이는 행위가 격렬해지면서 아레스의 아랫도리가 움찔거리는가 싶더니 급기야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팽창해버렸다. 아레스는 당혹스러웠다. 그 자신 역시 발정난 암컷의 꽁무니를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어린 늑대가 된 기분이었다. 그 이후로도 똑같은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레스는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고 헤스티아는 기다렸다는 듯 아버지 집으로 향했다. 그럴 때마다 아레스는 예의 그 창문 밖에 몸을 숨긴 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훔쳐보면서 미친 듯이 자위를 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르면서 헤스티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레스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행동했고 헤스티아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동네 사람들이었다. 사이가 워낙 좋아 금세 아기가 들어섰다는 축하의 말을 하루에도 두세 번씩 들어야 했다. 그날도 헤스티아는 아레스가 잠들기를 기다려 침대를 빠져나갔다. 아레스 역시 늘 그랬던 것처럼 잠시 후 일어나 옆집으로 향했다. 그날따라 두 암수의 교미는 유난히 격렬했다. 그러던 어느 순간 헤스티아가 아빠,
더 세게! 를 외쳤다. 그 말과 동시에 움직임을 뚝 그친 수컷이 말했다. 나는 네 아빠가 아니야. 내 아빠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남자와 여자는 귀족의 하인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지만 귀족은 얼굴이 예쁜 하녀에게 군침을 흘리고 있었다. 여자는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남자와의 사랑보다 귀족이 약속한 돈과 권력을 선택했다. 그 이후 여자는 밤마다 귀족의 욕정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몇 달 후 임신했다. 여자의 임신을 알게 된 귀족의 태도가 돌변했다. 여자가 애원하자 약속했던 돈과 권력은커녕 목숨을 위협하기까지 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남자가 여자를 설득했다. 비록 자신을 배신하기는 했지만 모두 다 용서하겠노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니면 뱃속의 아기를 어떤 남자가 돌봐주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자에게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고마운 마음으로 남자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도 몰래 귀족의 저택을 빠져나왔다. 수컷이 다시 교미를 시작하며 말했다. 나는 단 한 번도 네 엄마랑 몸을 섞지 않았어. 그러면? 네 아비는 남의 여자를 빼앗아간 개만도 못한 귀족 나부랭이란 말이야. 헤스티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아버지라고 믿고 따랐던 사람의 충격적인 말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나는 네 엄마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 그렇다면 전염병으로 돌아가셨단 엄마는? 만약 네가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네 엄마는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넌 내 딸이었지. 그래서 네 엄마는 죽었어. 잘하는 일 하나 없이 식량만 축내는 식충이는 짐 만들 뿐이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엄마를? 아, 그 이후 나는 네가 어른이 되기를 기다렸지. 귀족 가문의 하인이었다가 날품팔이 농사꾼이던 내가 나를 배신한 네 어미와 아비에게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뿐이었거든. 그러니까 나를 성노예로 만들기 위해 지난 해부터 귀족인 네 아비는 천벌을 받았는지 자식 하나 없이 늙어가고 있지. 그래서 네가 아이를 낳으면 너와 함께 네 아비에게 보낼 셈이야. 아, 다행히 네가 네 아비의 이목구비를 쏙 빼닮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걸? 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네 아비가 죽으면 네가 낳은 아이가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될 거야. 신분과 권력, 재산까지 말이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또한 아레스는 조용히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가장 큰 부엌 칼을 꺼내 거실로 들어갔다. 악마로 변한 수컷은 여전히 헤스티아의 가장 깊은 곳에 아랫도리를 쑤셔 박은 채 교미를 하고 있었다. 아레스가 다가가다가 누워있던 헤스티아와 눈이 마주쳤다. 헤스티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레스는 움켜진 부엌 칼을 높이 치켜들어 수컷의 왼쪽 옆구리에 찔러 넣었다. 수컷이 헉 하는 비명과 함께 합체되어 있던 헤스티아의 몸에서 분리되더니 힘없이 축 늘어져 버렸다. 아레스는 오랜 친구이자 아내인 헤스티아의 알몸을 처음으로 정면에서 바라보았다. 21번 내쉬기 전까지만 해도 다른 남자를 통째로 담고 있던 몸이었다. 하지만 아름다웠다. 그래서 더 서러웠다. 그래서 더더욱 용서할 수가 없었다. 아레스의 입에서 들릴 듯 말 듯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행복하게 살자고 했었잖아. 하지만 에스티아는 몽롱한 표정으로 아레스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널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잠시 후 아레스는 다시 한번 부엌칼을 치켜들었다. 비명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아레스는 알몸으로 칼에 찔린 부녀의 시체 앞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말을 좀 해봐, 아레스. 소스라치게 놀란 마을 사람들이 거듭 캐물어도 아레스는 마비된 듯 그 모습 그대로 멈추어 있었다. 한참이 지난 뒤 아레스가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늑대였어요. 아레스의 손가락이 헤스티아의 아버지를 향하고 있었다. 늑대가 왔었다고요. 하지만 아레스의 손가락을 주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말을 끝으로 아레스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몇몇 남자들이 뒤를 쫓아갔지만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아레스는 그렇게 늑대가 산다는 언덕 너머 울창한 숲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렸다.